아이쿠 저건들 안녕, 제이제이입니다. 제가 오늘 리뷰를 할 아이템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. 짜잔. 이게 뭐냐면은 얼핏 보면은 그냥 무대 같이 생겼어. 그런데 이게 광고를 보면은 엄청나게 신박합니다. 아, 광고 보여줄게요. 봐봐. 무거운 걸 들고 번쩍 런지, 계단에서 런지 번쩍 번쩍 접었다가 무릎을 펼 때 힘을 극대화를 시켜주는 거야. 힘을 서포트를 해주는 거지. 짐을 들거나 무거운 걸 운반을 하거나 이럴 때 무릎을 써서 앉았다가 이렇게 해서 들어 올릴 때 힘을 뿅 하고 주니까 이게 덜 힘들다는 그런 보조기구인 거죠. 이게 없을 때는 아이고야 이러고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야. 안에 이렇게 뭐 스프링이랑 막 이렇게 돼 있대. 그래갖고 이걸 차면 이제 천하무적이 된다. 뿅 하고 일어나지고 뿅 하고. 스쿼트는 운동이 좀 안 되긴 하겠다. 야! 스쿼트 할 때 쓰는 것보다는 무거운 거를 짐을 자주 운반을 하거나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께, 그리고 짐 옮길 때 허리 쓰셔가지고 막 허리 아프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고를 때 사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구입을 해봤어요. 제가 해외 직구를 한 이 제품의 이름은 니텍 서포트 패즈. 가격은 $59, 우리 돈으로 65,000원이 조금 안 되는 그런 돈입니다. 제가 리얼 리뷰를 하려고 작년에 사놨다가 개봉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거 되면은 슬슬 이사도 가고 해야 돼갖고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개봉을 해볼게요. 짜란. 자, 일단은 되게 깔끔하게 종이 상자를 여니까 또 이렇게 들어있어요. 그냥 종이 상자만 해줘도 될 것 같은데. 이렇게 구성품은 파우치 본체. 자, 그리고 조그만한 봉투 안에 스프링이 4개가 줄 거면은 3개, 3개, 6개 들어가는데 이왕이면은 6개 주지. 광고에서 봤을 때 파이프가 있고 스프링이 달려 있었잖아요. 그거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. 그래갖고 손으로 이렇게 접었다가 오! 힘을 꽤 줘야 돼. 이거 놓쳐놔? 그러면 뿅! 높여져. 까불면은 그냥 이걸 갖다 팍! 생각보다 힘이 꽤 받쳐줘. 그래갖고 진짜 도움 될 것 같은데 이거? 자, 착용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. 이거 보면은 여기가 짧은 쪽이 있고 긴 쪽이 있는데 긴 쪽이 이제 여기 허벅지, 여기에 또 구멍이 있어요. 그래갖고 구멍에다가 통과를 시키면은 양쪽을 다 벨크로 교차를 해서 쫙쫙, 밑에도 마찬가지로 당겨서 쫙쫙,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착용을 하는 거죠. 쫙쫙. 자, 이제 이대로 한번 다 엎어졌다. 자, 이제 이대로 착용을 했으니까 한번 앉았다 일어났다를 해볼게요. 얼마나 더 편해질지. 앉아! 맞습니다. 위치를 잘 맞춰야 돼요. 이게 접히는 부분에 쇠가 딱 들어가게끔 세팅을 해놨어야 되는데 위아래를 내가 잘못 조절을 해가지고 방금 좀 아팠고. 자, 앉아보겠습니다. 자, 앉았다가 야, 이거 안 힘들어. 여러분, 이거 안 힘들어요. 이런 거 있어도 힘이 진짜로 보조를 해줘. 나 사실 저거 도에머 마약 특집에서 이거 투명 의자 하는 것 때문에 되게 많이 촬영하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했거든요. 힘들어가지고. 이거 괜히 했네. 근데 이거 있으면은 괜찮아. 꽤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. 안 힘들어. 일어나 볼게요. 오? 오? 아까 완전히 어딘가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은 아니죠. 당연히 허벅지랑 정강에 다 힘이 들어가요. 힘이 들어가는데 그냥 이거 없이 이렇게 있으면 바들바들 떨릴 정도인데 그냥 어느 정도 밑에서 살짝 그냥 힘들지? 내가 좀 도와줄게. 이런 느낌. 이걸로 스쿼트를 하면 운동이 안 되지. 이걸 빼고 해야지. 힘이 덜 들어가니까. 근데 운동할 때 좋을 것 같은 게 스쿼트를 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. 진짜로 막 한 5개, 10개도 못하겠어. 이런 분들은 할 때 왜 턱걸이 할 때 풀업 밴드 쓰잖아요. 그런 것처럼 스쿼트를 그냥 할 수 있을 때까지 늘리는 용도로 좋겠다. 무거운 거 갖고 올게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한다고 칩시다. 이거 무게를 한쪽에 24kg, 그러니까 양쪽 하면 48kg. 자, 최대 무게로 딱 해놓고서 편하게 일어날 수 있냐? 이렇게 해서 하나.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느냐 체감상으로 느껴봐야 되니까 이거 빼고 한번 세 개 더 해보겠습니다. 오! 뭔가 되게 가볍지? 자, 해볼게요. 야, 확실히 훨씬 힘들어. 확실히. 내가 들고 다시. 자, 이 상태로. 일어서! 3개까지는 안 하겠습니다. 내가 이거 아까 3개 해서 힘이 빠진 거 원래 할 수 있는데
확실히 도움을 준다. 얘가 오히려 다리에서 힘을 그만큼 받쳐주고 지탱을 좀 해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허리에도 힘이 좀 덜 들어가요. 다시 착용하겠습니다. 원래 나 되게 편하게 리뷰하려고 그랬는데 이거. 근데 이거를 딱 착용하면은 느낌이 완전히 편하다? 그건 아니에요. 약간 여러분 그런 느낌 나요. 그 살 빼려고 모래주머니 같은 거 차보신 분들 있잖아요. 그거 할 때 꽉 조여가지고 발목에다 차면은 막 바로 움직일 때 불편하잖아. 그런 것처럼 무릎을 움직일 때 불편함은 있어요. 하지만 무릎을 이제 굽혔다가 펼 때 그때 힘을 더 줄여주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 가지를 얻으려면 한 가지를 버려야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피부가 쓸릴 정도는 아니야. 안에 다 천재질로 돼 있고 막 그 정도로 막 까칠까칠하진 않아요. 무릎 꿇지는 못하냐고? 내가 잘못했어. 괜찮으세요? 꿇을 수 있어. 완전히 이렇게 꿇지는 못해. 이렇게 하면 아픈데 적당히 한 뭐 요 정도 꿇는 것까진 괜찮다. 그래서 무거운 거 막 많이 들고 이러면은 보통 허리를 이렇게 굽혀서 허리로 이렇게 들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걸 착용하고 있으면 무릎을 딱 굽혀갖고 아이 들어볼까? 고잇? 진짜로 한결 수월해요. 한결 수월해요. 허리를 좀 덜 쓸 수 있을 것 같아.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짐을 옮길 때 말고도 계단 같은 거 오르거나 등산할 때 또 보조로 해주면 좋다 그러더라고요. 예를 들어 계단 올라갈 때 이렇게 자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볼게요. 올라갔다 확실히 계단 오를 때도 이렇게 굽혀서 계단을 밟고 쫙 펴면서 올라가잖아요. 그렇게 쫙 펴는 과정일 때 보조를 해줘서 괜찮게 힘을 덜 쓰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. 접혔다가 이렇게 펴는 거는 되게 큰 도움을 줘요. 진짜로 되게 편해. 근데 뭐가 문제냐? 접는 게 힘들어. 스프링 때문에. 지금은 힘을 안 받는데 지금 각도에서부터 이게 접힐 때 스프링이 접히는 거란 말이에요. 그냥 힘을 엄청 받아. 접혀 아우 편해. 접히라고! 펼 때 힘을 받쳐주는 만큼 접을 때 힘이 더 들어가서 그 점에서는 불편한데 근데 장시간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는 도움을 많이 줄 것 같긴 합니다. 덜 힘들어요 확실히. 스쿼트를 하는데 덜 힘들어요 확실히. 그러니까 일할 때는 편한데 잠깐 쉬어볼까? 와 하면은 잘 안 접혀서 힘들어. 그래서 쉴 때도 아 편하다 이러고 쉬어야 돼요. 이렇게 딱 구부려서 아 편하다가 아니고 이렇게 해야 아 편하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상을 못하실 것 같아서 어느 정도로 힘이 보조가 되느냐. 언덕이나 계단 올라갈 때 친구가 뒤에서 여기 밀어주면은 수월한 느낌 나잖아요. 그 정도예요 딱. 그 정도로 일어날 때 수월해진다. 집에 사놓고 뜯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여서 리뷰를 해봤는데 바닥에 붙어있는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어서 올려야 되거나 계단을 올려야 되거나 이럴 때 사용하기에는 처음에만 조금 불편하지 그것만 적응을 하면은 훨씬 더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기분이 들고요.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막 그렇다고 이게 막 장점만 있어요 그건 아니야. 접을 때 너무 힘들거든. 어차피 무거운 걸 들어야 되면은 어차피 굽어져. 그러면서 어차피 굽는 건 또 괜찮아요. 이거를 일할 때 쓰기 싫다 그러면은 가위바위보 해서 이렇게 해서 아오! 주문하지 마세요.